그때는 경이로운 순간인데, 제가 가끔 이렇게 거실에서 자요. 네. 내 머리를 만진 것 같아. 이게 꿈인지 생신지 몰라. 이럴 때 살짝 보는 것도 확연입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화경으로는 도대체 뭐가 보이는 거고, 그 화경이 무엇이며, 마녀쌤 같은 경우에는 어느 선까지 보이는지가 궁금해요. 일단 화경은 명경, 거울이라고 이제 해석을 할게요. 네. 근데 그 모양은 일단은 동글뱅이야. 동그란 거울처럼 동그랗게 뜨지, 테레비처럼 네모나게 뜨진 않더라고요. 동그란 거울이라고 보면 되고, 그 거울을 보는 거는 내 의지와 상관없이 떠요. 저 같은 경우는 기도를 하고 뭐를 하다가 이제 화경이 순식간에 눈앞에 확 떠버리면 이제 눈을 떠도 보이고 이렇게 감아도 그 모습은 똑같아요. 내 눈앞에 홀로그램처럼 떠서 예. 이것도 보이면서 이 뒤에 물건들 다 보이는 거죠. 이게 여기 앞에 있는 이피디님의 카메라 장비가 여기 이렇게 화경이 딱 뜨면 이 화경은 화경대로 텔레비 화면이 보이고 예. 홀로그램 뚫고 뒤에 있는 물건이 투명하게. 근데 너무 선명하죠. 저도 가끔 와 진짜 멋있다 이러기도 해요. 근데 그렇게 화경이 뜰 때가 있고 여기서부터 여기 이렇게 다 쳐다보는 것 자체가 화경으로 뜰 때가 있어요. 그거는 이제 드물지만 그래도 1년에 꽤 떠요. 그때는 경이로운 순간인데 제가 가끔 이렇게 거실에서 자요. 네. 그래갖고 거실에 이렇게 딱 누워있다가 뭘딴걸 생각하다가 눈을 딱 떴는데 내 집에 설회화가 막 피는 거야. 진짜 여기서부터 저기 보면은 이렇게 시선이 가는 데마다 그 설회화 창고대 있잖아요. 응? 이파리에 이렇게 창문에 유리창에 서리 뛰듯이 네. 막 피는 생동감이 꼭 팀넷의 그런 영상, 미디어 같은 느낌이 완벽한 화경을 진짜 멋있게 보고 평소에 예를 들어 우리 이피디가 걱정이 된다. 아, 우리 이피디가 밥은 먹고 있나? 운전은 잘하나? 이렇게 만약 생각을 하면 네. 그 사람이 궁금하면 화경에서 실시간에 그 사람이 뭘 하는지 떠요. 그리고 이제 점사 볼때 뜨는 거는 네. 제가 요번에 이건 실화야. 우리 신도님도 다 보니까 실화. 난100% 리얼이니까. 저기 문막에 모텔이 있다. 이 모텔을 팔고 싶다. 주소 대라. 그러니까 뭐 강원도 어디 뭐 문막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하고 상호를 딱 해. 그럼 뭐 A 모텔 이렇게 딱 뜬과 동시에 주소를 딱 부르고 이름을 딱 대는 순간에 그게 그 건물 앞에가 서 있어. 내가 마카롱이랑 커피숍을 하는 젊은 남자분이 상담하러 어느 데 왔는데 주소 대가 그러니까 하게 주소 되잖아 이름 대고. 근데 거기에 정말로 그려 똑같이 내가 야 니네 집 가게가 이렇게 생기고 겉에가 이렇고 이러고 여기 간판이 어떻게 생기고 왜 인테리어 핑크색으로 해놨네 되게 기절하는 거야. 그래서 그 자기 가게가 핸드폰에 이렇게 푸샷이야. 네. 이렇게 보여주더라. 근데 실물 사진과 내가 본걸 보고 야 진짜 완벽하다. 그래서 감탄을 하죠. 제자도 화경을 보는 제자가 있고 소리 그냥 이렇게 옆에서 이 집의 인테리어는 핑크톤이야 이렇게 말로도 봐. 근데 저는 이 지금 이 타이밍에 꼭이 말을 해주고 싶어. 이게 너무 환상적인 거에 젖어서 초능력자 마냥 투시처럼 내가 뭘 보는 게 대단하다 하다는 생각과 그 능력을 갖고 싶어서 너무 이렇게 망상처럼 가게 되면 내가 빙의 환자거나 내가 작두에
담겨 있을 때도 화경은 보여줍니다. 진짜 멋있는 제자는 말을 듣는 제자예요. 그래서 내리부터 할 때도 누가 왔냐 그러니까 흰 꽃갈 모자를 쓴 할머니가 보여요 막 이래. 그럼 그게 대단한 영광이잖아. 가끔 일반인들은 왜 꿈인지 생신지 비몽사몽 간에 우리 돌아가신 할머니가 내 앞에서 내 머리를 만진 것 같아. 이 꿈인지 생신지 몰라. 이럴 때 살짝 보는 것도 화경입니다. 제가 보는 화경은 굉장히 긴 시간을 텔레비 시청하듯이 보는 거고 또 잡기도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혀독대서는 안 되고 조심해야 돼. 일반인들 그런 거 환상했다 신감을 높은 애들은 감기고 비문 열리고 또라이 소리 듣게끔 헛소리하는 사람으로 오인받아. 그리고 제자도 화경만 봤다고 해서 될 일이 아니야. 화경을 보면서 말문을 터야 그 진짜 멋있는 제자. 그래서 삼천을 연다고 하는 거야. 여러분 궁금한 거 조금 해소 되셨나요? 자, 사랑하는 나의 시청자분들, 새해에는 꼭 큰 소원 이루고 마녀도 멋진 모습으로 보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